자, 이번 시간은 이제 그 405페이지죠. 공공사업의 민자 유치 방식이라고 되어 있을 때, 예. 이게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우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이제 별표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민자 유치 방식. 아, 출제할 때는요, 민자 유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간 개발 사업 방식, 뭐 다양하게 표시가 될수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고요. 아,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우리가 수익형 민자 사업에서는 BTO를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B라고 얘기하는 게 빌드를 얘기를 했고요. 민간이 자금을 대서 민간이 시설을 준공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요 시설이라는 게 다리라든가 예, 도로라든가 아니면 터널이라든가 얘네들을 이용하는 이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얘가 수익형 민자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시설을 짓고 난 다음에 정부에다가 이 시설에 대해서 기부 체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갖다가 정부에게 이제 기부 체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가로 민간은 이 시설에 따른 관리 운영권을 획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용료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그래서 수익형 민자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인천국제공항 가는 도로라든가 천안 논산 간의 고속도로가 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개발이 됐다. 그래서 이게 읽어서 따라가시면 돼요. 그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BTO라고 양가로 입원해 있죠? 사회 간접 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이전이 되고 사업 시행자가 일정 기간에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 주로 쓴다라는 것도 나오니까 그렇게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얘하고 반대가 되는 게 BOT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BOT는 민간이 지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유권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민간이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순서만 바뀌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대형 민자 사업이라는 게 BTA래요. 그러면 민간이 시설을 갖다가 예, 준공을 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예. 소유권을 정부 등에다가 기부 체납하는 것까지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의 차이점은 이 시설이라는 게 학교, 도서관, 군인 아파트, 대학교 기숙사.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을 짓고 소유권을 정부에게 넘겨주게 되면 정부는 이 시설에 대해서 민간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누구에게? 민간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글자를 따서 BTL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쭉 따라가서 마지막에 임대 또는 임차라는 표현이 나오면 BTL이다. 이거를 이제 순서를 바꿔준 게 BLT예요. 그러니까 먼저 임대를 줘서 임대 받아서 받은 돈으로 이 투자비 회수하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도 시험상에서 언급이 된 거죠. 그래서 BLT라고 해서 양가로 3번에 나와 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주무관청에 리스하는 거예요. 예, 리스를 해서 내가 리스비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난 다음에 리스 기간이 종료한 후에 시설의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BOO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는 빌드 온 오퍼레이트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복합화물 터미널을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대신에 복합화물 터미널 부지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부지 가격이 상승하면 그 이익도 민간에게 귀속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입지 개수하고요.
경제기반 승수라고 명시가 돼 있을 때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냐면 요게 경제기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기반 분석에서는 산업이 기반산업하고 비기반산업이 있어요. 그러면 기반산업은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요, 외부로 수출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고요. 비기반산업은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것을 비기반산업이라고 그럴 때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지역의 기반산업의 성장이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울산이라는 지역을 가게 되면 H자동차, H중공업이 그 지역의 기반산업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고용을 갖다가 1,000명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지역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약국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식당도 있을 수가 있고 학원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뭐 노래방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술집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집하고 직장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들을 필요로 하고 원하니까 들어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를 다 혼자서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고용을 또 창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반 산업에서 고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도시 전체의 비기반 산업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입지 개수라는 것은요. 이 지역의 주된 산업이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때 입지 개수라는 걸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입지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 애들이 번역을 로케이션 퀘션트를 예, 입지상이라고 번역한 개념이고요. 여러분에게는 주로 이제 입지 개수라고 나와요. 예, 그러면 입지 개수에 대한 거는요. 뒤에 가시게 되면 식이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요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전국의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분에 만약에 전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의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분에 울산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그래서 이제 얘네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요. 전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고용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울산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예, 고용률을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서 여기 이제 변화분을 계산하면 이제 변화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면은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얘네가 만약에 1이라고 그러면 전국 평균하고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1보다 크다라고 그러면 전국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다. 즉, 이 지역, 이 산업이 이 지역의 기반 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이게 1로 나오면 전국 평균. 1보다 크면 전국에서 특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 지역의 기반 산업이 될 것이고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비기반 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대부분 두 가지 패턴이에요. 하나는 이 지역의 이런 산업들이 기반 산업이 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있고, 그죠? 또는 기반 산업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산업이 될 수 있냐를 물어보는, 뭐 이렇게 한 두 가지 용어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단의 예제를 보게 되면,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된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대입을 할 때요. 예,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국의 전체 예를 들어서 고용 인구는 2,000명이에요. 대부분 우측의 맨 하단에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0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전국의 전산업에서 전국의 전산업의 공자 수가 2,000명인데 그 중에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0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A 도시는 전체 인구가 400명인데 400명 중에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50명이에요. 자,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이걸 우리가 번분수라고 그래요. 분모하고 분자가 다 분수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양은 내양, 외양은 외양끼리 이렇게 계산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직접 계산하시면 돼요. 자, 얘가 0.5가 됐을 때요. 예. 그 다음에 400분의 250이니까, 그쵸. 얘는 0.62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A 도시에 대한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1.25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러면 같은 요령으로 우리가 B 도시의 섬유산업이라는 거는 500분의 250인데 그거는 우리가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왜? 여기가 0.5잖아요. 근데 B를 보게 되면요. 전체 고용인구가 얼마냐면 500명인데 500명 중에 250명이 섬유산업에 종사해요. 그 500분의 250이면 0.5잖아요. 0.5, 0.5 하면 얘는 1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C도시를 가서 보시게 되면 예, 거기는 2,000명 중에 1,000명이니까 역시 분모는 0.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분자를 계산할 때 1,100에 대한 얼마가 되냐면 500명이란 얘기죠. 예, 그러면 얘는 0.5가 될 수가 없죠. 0.5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럼 굳이 여기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죠. 큰 순서 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A, B, C.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렇게 단순하게 대입해서 수치만 비교할 수 있으면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제집 갖고 문제풀이 할 때 또 몇 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하시면은 예, 감이 생기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입지 개수의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시면은 경제 기반 승수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경제 기반 승수 효과를 구하는 거예요. 경제기반 승수 효과라는 것은요, 그 지역에 아까 얘기했으면은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이 이렇게 존재해요. 둘을 합하면 이제 1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기반 산업의 성장이 도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가 구하는 걸 경제기반 승수라고 그래서 407페이지 하단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중간에 경제기반 승수가 나와 있어요. 그죠? 경제기반 승수는 1 마이너스 비기반 비율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얘기죠. 이게 원래 델타 T라는 것은요, 1 마이너스 n분의 1 곱하기 델타 B의 의미예요. 여기 있는 1 마이너스 n분의 1이 이게 경제기반 승수가 되는 거죠. 예, 요거를 식을 바꿔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비기반 산업 비율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예, 그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다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거는 기반 산업 비율분의 1이 되겠죠. 1이 기반과 비기반 합한 거니까 여기서 비기반을 빼면 기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델타 B라는 거는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의 고용 등에 대한 변화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T라는 거는 도시 전체의 고용의 변화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도시의 기반 산업 비율이 10%고요. 비기반 산업 비율이 90%일 때와 기반 산업의 비율이 20%, 비기반 산업 비율이 80%일 때 도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구해봤을 때요. 이번에 기반 산업에서 고용이 1,000명이 늘어났대요. 근데 만약에 비기반 산업 비율이 20%고 비기반 산업이 80%라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럴 거 아니에요. 1-0.8분의 1. 이 얘기는 다시 0.2분의 1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0.2분의 1을 계산하면 5가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서 1,000명이면 5를 곱하면 도시 전체로는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기반 산업의 비율이 10%, 기반 산업 비율이 적죠? 비기반 산업 비율이 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1-0.9분의 1이란 얘기는 이게 0.1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10이 나와요. 그러면 10을 곱하게 되면 1000에다 10을 곱하면 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기잖아요. 즉 기반 산업 비율이 적을수록 비기반 산업 비율이 크면 클수록 경제 기반 승수 효과는 커지는 거예요. 결국 이 도시는
기반 산업이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측정할 때 쓰는 게,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경제 기반 승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는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에 이론으로 한번 나왔지, 최근에는 기출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런 개념이라는 것 정도는 혹시 이론이 나오면 기반 산업 비율이 적을수록 경제 기반 승수 효과는 커진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예, 우리가 그 개발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본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예, 페이지를 좀 넘기셔서 423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관리라고 돼 있어요. 예, 결국 이 관리의 의의라고 했을 때요. 이 관리라는 것은 개념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을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건 최이후 이용 상태로 우리가 이용하거나 개발해야 될 때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부동산은 수명이 긴 재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관리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요.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모여들잖아요. 근데 한정된 공간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됨에 따라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수평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규모가 점점 고층화, 대형화되니까 옛날처럼 전용 부분만 있다 그러면 내가 관리하면 되는데 이제 공용 부분도 존재하니까 그거는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관리라는 것들이 대두가 됐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이 관리의 분류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분류 안에서 몇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분류 안에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423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영역별 분류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자산 관리예요. 이게 자산 관리라는 게 있고요. 이게 부동산 관리라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이게 시설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죠.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부동산에 대한 시설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따르면 얘만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이 관리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자산 관리에 들어가는 항목이 뭐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박스로 주고. 그래서 자산 관리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뒤에 424페이지의 상단에 다섯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 관리라든가 어느 시점에 매입 매각할 때가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결정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투자라든가 재개발을 결정한다라고 돼 있을 때요. 여기서 이제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재투자예요. 예. 그러니까 건물에 따른 예를 들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우리가 하는 것도 자산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항목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 리스크를 관리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준다든가 그래서 요런 애들을 이렇게 박스로 주고요. 이게 무슨 관리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두 번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산 관리에 대해서 하나를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 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관리는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425쪽에 보면 관리의 내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내용별 분류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도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요. 이런 얘기죠. 여기는 법률적 관리라는 게 있고요. 경제적 관리라는 게 있고 기술적 관리가 있을 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계 관리 어디서 하겠어요? 이건 뭐 경제적 관리죠. 권리 분석을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 법률적 관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볼 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법률적 관리에서는 계약 관리가 법률적 관리에 들어가고요. 인력 관리가 경제적 관리에 들어가고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것 등은 기술적 관리에 해당이 된다는 거를
예, 기억하시면 돼요. 요 정도. 대표적인 것만. 그러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이 될 거예요. 나머지는 읽으시면서 경제적 관리다, 법률적 관리라는 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27페이지 상단에 있는 예, 기술적 관리, 예를 들어서 경제적 관리,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거를 굳이 분류해서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참고란에 대상 부동산의 유지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지 활동은 글자를 따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일대라고. 예, 대학교 이름이죠. 예방적 유지 활동이 사전적 유지 활동이에요.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 보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과 동시에 시행을 하는 걸 정비라고 그래요. 우리가 장거리 차량을 운행해야 될 때 하기 전에 차량 정비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해서 청소라든가 쓰레기 수거나 소독 등을 하는 거고요. 대응적이라는 건 이건 사후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공간 안에 만약에 형광등이 있다면 얘가 언제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잖아요. 얘가 깜빡거리거나 어떤 흑화현상 같은 게 나오면서 예,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때 즉각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응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방적하고 대응적에 대한 제목만 바꿔서 한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427페이지 하단에 가면 부동산 관리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게 관리 방식별 분류인데 거기는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 이론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항목별로 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징적인 걸 구별하시면 돼요. 자가관리가 직접관리이자 우리가 자치관리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 자치 자가관리예요. 그러면 자가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되겠어요? 일단 기밀 유지가 잘 되죠. 그죠? 예. 그리고 건물에 대한 애호정신도 좋고 입주자하고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단점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발생하죠. 즉 타자가 게으를 타자니까 매너리즘 등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부분들이 지난 수십 년간 매일같이 집을 갖다가 쓸고 닦고 막 그죠? 매일같이 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거 하루 안 한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손을 놓다 보면은 집이 이제 조금씩 지저분해지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탁관리라는 것은 간접관리자 이거를 외주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점이 뭐냐면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하죠. 예, 돈 받고 예 대신 관리해 주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단점은 뭐가 되겠어요? 기밀 유지가 안 되죠. 실상 자가관리의 장점이 왜 이게 되냐면 우리 집에 일어난 일은 내가 밖에 나가서 얘기만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그죠? 이번에도 무슨 뭐 대통령 손자 되는 양반이 우리 집에 뭐가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집안에 일어났던 일은 그 집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외부에 나가서 내가 근무하는 집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있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외주관리의 위탁관리의 가장 큰 단점은 기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 장점이 얘 단점이 되고요. 얘 단점이 얘 장점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다 전문적인 관리는 여기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불필요한 비용도 여기서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식에 대한 것을 이해를 조금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관리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위탁관리 장단점, 혼합관리의 장점, 이걸 다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특징적인 거를 포인트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단, 종합적인 관리는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종합적인 관리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단독주택일 때는 주택에 대한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는 거 여부를 결정한 것도 내가 할 거 아니에요. 주택의 담장이 어떻게 금이 가거나 무너진다 그러면 그거 보수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관리는 여기에 장점이 되는 거 그거 하나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혼합관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얘는 과도기적인 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가관리에서 무슨 관리로? 위탁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예요. 근데 다만 위탁관리는 전부로 위탁을 주는데 얘는 선별해서 위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소 파트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청소 용역업체에다가 아니면 경비업체에다가 경비만 위탁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나 운영하면은 자관리의 장점과 위탁관리의 장점을 취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게 단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것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내용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예, 전달을 해 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거기 옆에 예제를 보시면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2번에 보시면 직접 자치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그건 틀리잖아요. 타성을 방지하는 건 예, 우리가 위탁관리에서 가능한 경우.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틀림없이 예, 대처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그 밑에 보면은 임차인의 선정 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미국의 부동산 관리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된 건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임대차 활동이라는 건데요. 임대차 활동 안에는 첫 번째가 임차자를 선정을 할 때요. 주거용은 이제 유대성을 따져요. 주변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그리고 공업용 부동산은요. 적합성을 고려해요. 건물이 만약에 병원들만 들어서 있는 클리닉 건물인데 1층에 공업사가 들어와 있으면 안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업용, 매장용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가능 매상고를 중시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이 건물의 1층에 들어서거든요. 결국 이 건물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되면 공간이 계속 비일 거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가고 반복되면. 그러면 공간이 죽어요. 그럼 건물주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행사 매장으로 자꾸 쓰다 보면은 이미지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매상고를 우리가 고려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차 또는 조임대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고 난 후에 자기는 사용료만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재산세 과세나 그런 거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공업용 부동산은 임대차를 써요. 예, 그래서 기본 임대료만 정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 정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비율 임대차를 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건 쓰기는 써요. 왜냐하면 소위 얘기한대로 별다방 같은 애들은 물론 다 직영으로 하지만 별다방을 유치하게 되면 건물의 이미지가 틀려지잖아요. 근데 그런 애 유치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인 임대 조건으로는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시설비 들어갔는데 매출은 크지 않을 테니까 한 6개월간은 임대로 싸게 주겠다. 기본 임대료만 받겠다. 근데 나중에 6개월이 지나서 니네가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증대되는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추가로 임대료를 내는 조건. 이렇게 하는 게 비율 임대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것만 나왔어요. 상업용은 가능 매상고, 그 다음에 비율 임대차를 쓰더라. 예, 그런 정도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430페이지 가면 박스 안에 건물의 생애주기하고 내용연수라는 게 있는데요. 생애주기 안에서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생애주기 안에서는. 생애주기를 가게 되면 전개발 단계라는 게 있고요. 신축 단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 단계라는 게 있고 노후 단계라는 게 있고 완전 폐물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기억할 거는요. 건물에 대한 재투자 있죠. 예, 또는 리모델링 있죠. 네, 이거를 결정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되느냐를 구별하시는 게 필요해요. 재투자나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건 여기서 해줘야 돼요. 여기서. 예, 그래야지만 경제적 수명이 연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노후 단계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재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명이 연장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완전 폐물 단계 직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노후 단계에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전에 안정 단계에서 이 비용을 투자해야지만 경제적 수명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노후 단계가 조금 더 늦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단계 안에서는 요거를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 이제 그 433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기출문제 하나 나와 있죠.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의 유형은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매입 및 매각 관리, 재투자 결정,
자산 관리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측면이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 되는 거를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가 마케팅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